수가 2만 7천여 명밖에 안 되는 한적한 곳. 그러나 지리산, 섬진강 등 관광지를 끼고 있어 맛집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풍성하다고. 구례에서 맛있는 집 있어? 뭐 맛집? 어. 맛집? 구례에 오면 산채를 많이 먹고 이제 함사 쪽에 가면 전부 다 산채백반이지. 저 섬진강가에는 전부 다 탕 종류. 다 물가에는 무조건 탕 종류지. 외식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다 그런 거네. 그렇지. 그러나 구례 토박이만 나는 진짜 맛집은 따로 있다. 그 잘해. 잘해. 아, 그 집은 진짜 잘해. 함사 이거 삼거리에서 함사 쪽으로 딱 한 100m만 들어가면 돼. 리얼 맛집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포착. 제작진 무조건 이른 아침부터 지리산 자락으로 달려갔는데요. 드디어 소개받은 식당 발견. 아하, 이런 시간이라 아직은 조용한 분위기. 아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 아유, 아침부터 맛집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네. 맞아요. 감독님은 지금 거주지가 서울이요? 네, 서울인데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구례가 구례가 이제 청정 지역이고 뭐 휴양지고 뭐 몇 가지 이제 유명한 뭐 이제 섬진강 은어랄지 그런 건 이제 기 선전이 많이 됐지만 요런 조그마한 음식점에 와서 아침부터 그렇게 촬영한다는 것이 좀 의아해가지고. 제가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여기 맛집 맞습니까? 아, 틀림없는 맛집이죠. 구례 토박이가 인정하는 틀림없는 맛집이다. 아침부터 이 한 그릇 먹기 위해 달려왔다는 사람들. 그 맛의 주인공은 바로 소머리 곰탕. 이름하여 소머리 곰탕. 궁금하다 궁금해. 구례 토박이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이 소머리 곰탕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고기가 많네. 진짜 맛집이 맞는 걸까? 확인 들어가 봐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SBS 생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맛집이라고 소문 듣고 서울에서 왔거든요. 예. 저희가 이 집을 촬영해도 괜찮을까? 아, 진짜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당황하셨네. 그러면 서울서까지 오셨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잘 것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정이 왜 이러세요? 아니, 좀 갑자기 좀 오시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별로 제가 하는 음식이 그리 맛있다고 하니까 좀 기분은 좀 리얼이죠 지금? 소머리 곰탕 맛의 비밀을 파헤쳐라. 식당 곳곳 빠짐없이 밀착 취재 도리. 어느덧 돌아온 식사 시간. 하나 둘 손님 밀려 들어오면 주인장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두툼하게 썬 머릿고기와 오얀 국물, 그리고 파와 부추까지 송송 썰어 넣고 부글부글 끓여내면 소머리 곰탕 완성! 진한 국물 맛에 홀딱 반한 손님들, 아이고 먹느라 바쁘나 바빠. 든든하죠. 보다시피 몸이 풍차가 좋잖아요. 이거 먹고 나면 정말 힘이 뻑뻑 솟습니다. 한 번만 먹어도 힘이 솟는다는 소머리 곰탕. 밥까지 한 그릇 제대로 말아주면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한여름에도 찾게 된다는 구례 사람들의 여름 보양식입니다. 아니, 얼마나 맛있으면 뚝배기에 얼굴을 파묻을 정도. 얼굴 안 보여. 다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벌써 다 드셨어요? 진짜? 에이, 설거지까지 다 했네, 그려. 깨끗하게 드셨네요. 깨끗해요. 국물이 진하고 다른 데보다 입맛이 좋죠. 땡기대요, 맛이 땡기대요. 나 진하다고. 너무 진하다고? 응. 이거 가마솥에서 하는 구운 거잖아요. 가마솥에서 구운 진국이라? 직접 확인에 나선 김 PD. 자세히 살펴보니 가게 뒤뜰에 커다란 가마솥 두 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이야, 크기다. 예. 아이고, 깜짝이야. 국내산 암소머리 통째로 넣어 준비. 이런 거 나왔네. 소머리 준비가 끝나면 가마솥으로 국물 내는 일은 남편 담당. 복장 준비까지 철저한 게 비장하기까지 하다.
자, 먼저 가마솥에서 한번 푹 끓인 소머리.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